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63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698페이지입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봅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어서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자, 2월 1일 당사는 호주 무역에게 대여한 단기 대여금 2천만 원을 회수 불능 채권으로 보아 전액 대손 처리했답니다. 대손 충당금은 조회해서 처리하라. 그러면 대손 확정분기인데 특이하게도 대여금이다. 그러면 혹시 대손 충당금 부족하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한다. 그게 특이했겠다. 그죠? 합계자랑 시산표 열어봅시다. 며칠입니까? 날짜가 2월 1일입니다. 그럼 2월 날짜로 2월 1일 이렇게 조회 봅시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 잡혀있겠죠. 얼마 잡혀있습니까? 900만 원 잡혀있다. 됐습니까? 900만 원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 지금 대손 확정됐으니까 900만 원만큼 먼저 차변에 부족한 1,100만 원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자, 2월 1일 차변에 대변 먼저 기록할까? 대변에 단기 대여금 어디에 대한 회사 이름이 호주 무역입니다. 호주 무역. 자, 그리고 금액이 2000000 이렇게 되고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그다음에 9000000 부족한 부분은 차변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되겠네요. 2번 2월 20일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액면금액 100만 원의 10년 만기 무이자부 국공채를 액면금액으로 현금으로 매입했습니다. 당 회사는 해당 국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예정이고 보유할 수 있는 의도와 능력이 충분하답니다. 구입 당시 만기 보유증권의 공정가치는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짜리 국공채를 액면 금액이 100만 원 주고 샀죠. 그래서 40만 원만큼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되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60만 원은 국공채로서 그 보유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만기까지 보유할 계획이고 의도 능력이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겠지. 자, 2월 20일입니다. 20일. 자, 차변에 일단 만기 보유증권 이렇게 기록합시다. 만기 보유증권. 만기 보유증권 검색하면 두 개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똑같은 이름이지만 코드가 두 개다. 그 중에서 밑에 거, 즉 위에 거는 숫자가 작은 거는 유동자산이고요. 밑에 거는 비유동자산이다.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이 만기가 이제 결산일 기준으로 내년으로 1년 이내로 도래했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이라는 이름은 쓰되 그거를 비유동자산이 아니고 유동자산으로 분류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때 쓰는 코드가 124고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언급이 없으면 일반적인 로직에 따라서 만기 보유증권은 비유동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서 숫자 큰 거 181번 코드를 적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181번 만기 보유증권, 즉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적는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순수한 공정가치인 60만 원만큼만 인식한다 이거지. 그리고 나머지 40만 원은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400000 됐죠? 그리고 뭘로 결제했습니까?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적어주면 되겠죠. 자, 3번 봅시다. 2월 28일 당사는 1월 10일에 매출처인 주식회사 부도로부터 외상매출금 5천만 원에 대해서 어음을 받아서 소지하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부도의 자금 사정 악화로 2월 28일자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최종 부도 처리되었음이 확인되었답니다. 대손세 공제 등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라. 그래서 대손이 확정되면은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 상각비라고 인식하는 대손 확정분기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상대편 회사가 부도 났습니다라고 통보만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때는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이게 정식 계정 과목 아닙니다. 일반 기업의 기준은 없지만 우리가 회사 내부적으로 이런 계정 과목으로 따로 관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2월 28일 자 차변에 일단 대변 먼저 합시다. 대변에 받을 어음이라는 우리 자산이 없어졌다는 거죠. 받을 어음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주식회사 부도입니다. 부도.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5천만 원. 50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자 차변에 부도 어음과 수표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줌으로써 관리한다. 부도 어음과 수표도 어쨌든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관리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부도라고 적어달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입니다. 3월 1일 비사업자인 김갑수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7천만 원에 일괄 취득함과 동시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전액 지급했다.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아래와 같다라고 돼가지고요. 토지 공정가치 6천만 원, 건물 공정가치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답니다. 우리 부동산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고 파는 일괄 구입, 일괄 양도의 특징이 있다라고 했죠. 그 경우 7천만 원이란 게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요 공정가치 비율로 안 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6:4로 이렇게 구분해서 회계 처리한다 이거죠. 그리고 당좌 수표 우리가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7천만 원 곱하기 60% 7642 4200만 원 될 것이고요. 그리고 7428 2800만 원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겠네요. M은 동그라미 6개를 이렇게 약식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자, 일단 대변에 당좌 예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금액이 토탈 7천만 원이었죠. 7천만 원. 7000000 그리고 자, 7642 4200이 토지죠. 토지 4200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완료되겠네요. 자 문제 5번입니다. 3월 15일 영업부에서 원재료를 사용하려고 구입한 미가공 식용품입니다. 취득원가 100만 원짜리 요거를 거래처 직원을 위한 선물로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을 매출원가 이외의 사유로 썼으니까 타계정 대책을 해줘. 그래서 적요 8번 적어준다. 그게 핵심이겠네. 자 3월 15일 공개입니다. 3월 15일 자 대변에 원재료 고 적어주고요. 타계정 대책 8번 이렇게 적어달라. 금액이 얼마입니까?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자 접대비죠. 접대비. 자 거래처 직원 영업부에서 왈가왈부했으니까 접대비 2대 800번대 코드를 적어줘야 되겠네. 이렇게 처리하면 완료되겠습니다. 됐죠? 문제 2번 볼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닫고요. 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입니다. 그리고 자, 1번부터 풀어볼게요. 4월 4일 장금회사에 제품 200개 단위당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부가세 별도 요거를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으며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과세 거래네요. 그러면 유형은 자, 날짜 4월 4일 유형은 10일 과세 되겠죠. 품목 수량 단가는 넘어가고요. 자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 공급가액이 200개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뭐 이렇게 자료가 이런 식으로 제시되면 뭐 품목 수량 단가는 특별한 넘거 없으면 채점 대상 아니니까 안 적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뭐 200개고 단위당 10만 원 이런 식으로 제시됐으니까 그냥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제품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수량이 200개고요. 단가가 10만 원 이렇게 되니까 자동으로 곱해지거든. 2천만 원. 어허 그렇구나.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장금상회. 전자세무계산서 발급했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그냥 혼합으로 우리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맞고, 대변에 제품 매출, 뭐, 요까지 맞죠? 그러면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네.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두 번째, 4월 30일, 주식회사 엘룬으로부터 원재료 공고가액 2,10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걸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답니다. 작년에 지급한 선급금 500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 자, 과세 거래이면서 우리가 매입 거래죠. 그래서 51번 하면 되겠네요. 4월 30일 51 유형이고요. 품목은 뭐 원재료라고 적으면 되고 안 적어도 되고요. 자, 적어봤다. 공급가액은 2,100만원 21000000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엘룬 전자세무에서 발급받았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적수입니다. 그 다음에 차변의 원재료까지 맞죠? 그러면 대변만 적으면 되겠네. 대변에 선급금 일단 없애주고요. 선급금 얼마입니까? 500만원 500000 그리고 나머지 금액 2310만원 중에서 500만원 뺀 나머지 금액만 1810만원 되겠네. 그것만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면 되겠네.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주식회사 3정에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1000만원, 세액 100만원 이렇게 교부하였다. 대금은 지난달 말에 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수령했고 나머지는 이달 말에 받기로 했다. 요거는 매출거래로서 과세거래니까 11번 과세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5월 1일 자, 10일 과세 유형이고 품목은 제품이고 공급가액은 1000000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삼정 이렇게 전자세금에서 발급했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이렇게 적으시고 제품 매출 맞죠? 대변에 제품 매출까지 맞고 차변만 적으면 되겠네. 차변에 일단 선수금을 차감시켜야 되겠네. 미리 받은 계약금이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계약금이 300만원이었습니다. 300000 그리고 나머지는 이달 말에 받기로 했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 문제 4번입니다. 5월 11일 수출업자인 주식회사 한미상사에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공급가액 1000만원짜리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답니다. 대금은 공급일 현재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서 미지급 상태랍니다. 그러면 아직 덜 받았다 이거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이거지. 자, 유형은 뭡니까? 영세율 거래고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2영세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5월 11일 분계 5월 11일 12영세를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1000만원 1000000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한미상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죠.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은 3번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요걸 선택하면 되겠지. 분계는 혼합 이렇게 해가지고 대변에 제품 매출까지 맞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되겠네요. 5번 본사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주식회사 신방에 4,40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렇게 매각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대금은 주식회사 나이스에 대한 원재료 외상 매입액 3,000만원을 주식회사 신방에서 대신 변제하기라고 나머지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해당 건물 취득원가는 1억이고 처분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4,000만원이다. 전형적인 유형자산 처분 거래죠.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도 재화를 공급한 거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겠죠. 10% 부가세 적혀있는. 그래서 11번 과세 유형을 처리하면 되고 특이한 점은 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일부는 우리가 남한테 줘야 되는 외상 매입금을 저쪽 우리한테서 유형자산 사는 쪽에서 대신 갚겠다고 했으니까 부채를 감소시키는 게 차변에 온다는 게 조금 특이했다. 그죠? 자, 5월 25일 공개합시다. 5월 25일 자, 유형은 10일 과세고요.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이 4,400만 원이니까 공급가액은 4천만 원 이렇게 적용되겠죠. 그 다음에 공급처명은 어디입니까? 신방. 그 다음에 전자상에서 발급했고 분계는 혼합 이렇게 한 후에 자 일단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400만 원 오는 걸 맞죠. 일단 그대로 놔두고 대변에 제품 매출이 아니고 이거 뭡니까? 유형자산 1이 뭡니까? 건물이죠. 건물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다. 건물 얼마입니까? 취득원가가 1억 원짜리죠. 1,000,000,000 이렇게. 그리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여러 가지 중에서 건물에 대한 것 이렇게 선택해서 얼마입니까? 4,000,000,000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그 대가를 받은 게 자 일단 부채의 차감으로 처리할 게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누구에 대한 외상매입금? 요거는 주식에서 신방이 아니겠죠. 거래처를 고쳐줘야 되겠네. 어디? 나이스에 대한 부채가 조금 없어진다. 얼마만큼? 3천만 원. 3,000,000,000 그리고 자 대금이 토탈 4,400만 원을 팔았는데 3천만 원만큼은 부채의 감소를 기록했으니까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1,400만 원만큼 차변으로 기록하면 되겠죠. 뭘로? 보통예금으로. 보통예금. 1400000 됐습니까? 그러면 대차차액이 마이너스 2천만 원 떴다. 그러면 차변보다 대변이 큰 상태니까 차변에다가 적어야 된다. 그러면 영업의 비용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되겠네.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2천만 원 적으면 모든 분계가 입력 완료되었네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